이재명 대표가 온 뒤에 정치개혁은 후퇴했습니다. 이재명이 온 뒤에 민생은 실종되었습니다. 이재명이 온 뒤에 정치 대화도 실종되었습니다. 심지어는 건강한 민주당도 실종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재명이 싫다고 조국이 뜨는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야 관계를 망쳐놓고 야당도 망쳐놨는데 득본 것은 조국밖에 없는 그러한 초현실적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말로는 민생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실제 속마음의 관심은 방탄밖에 없습니다. 조국의 관심은 탄핵밖에 없습니다. 200석 과반 이야기하면서 그들의 속셈과 본색이 자신들의 입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은 방탄국회와 탄핵 정쟁을 다시 봐야 합니까? 빨리 이재명을 치워야 모든 게 해결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지역구에서 이재명 대표와 져서는 안 되는 싸움을 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막상 지역구에 가서 보니까 민생, 지역발전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시간은 다 서초동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민생을 이야기하고 폐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범죄 혐의로 매일 재판정과 수사기관을 드나드는 사람이 누가 누구 보고 폐륜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이 치워주십시오. 그러면 저희는 민생 일만 하겠습니다. 실종된 대화와 국민 통합도 저희가 진심을 다해 해내겠습니다. 저희가 앞장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